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6월 19일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15%, 나스닥 0.33% 상승, 반도체 지수 0.20% 하락했습니다. 자, 유로존도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독일 0.81%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뭐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그냥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는 5만 8천 명 줄었긴 하나 예상치인 130만 명보다는 크게 증가한 150만 명이 실업보험 청구했다. 뭐 그 정도가 다예요. 자, 그리고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로 또 증가한다는 부분은 그리고 일부 지역은 통제 불능 상태다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도 사실상 봉쇄 상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제2의 또 팬데믹 우려 때문에 시장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조금 위에 240일의 저항권 때문에 조금 틀어막혀 있는 듯 하지만 나스닥 종합이라든지 S&P500이라든지 반도체 지수는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한번 치고 간다면요. 또 강하게 랠리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여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상황. 일본, 뭐 전일 우리나라도 약간 조정권이었습니다만 양호하게 다들 숨고르기 하는 전 세계가 동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특히 또 미국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성이 있는지 한번 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발표도 하고 한 내용 중에 지금 개별 기업들의 회사채도 매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대출 심사 시작되었고요. 이제 연준이 주식도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팬데믹으로 인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듯 그러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 정부 같이 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 더 호재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딴 게 아니라 모니터하는 이 앱이 요새 조금 되게 거슬려요. 죄송합니다. 원만하게 방송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자, 환율도 보시면 1200원과 122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 1200원 밑으로 다시 하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더 양호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며칠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정도의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부터가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시장이 4% 이상 상당히 급하게 빠졌고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그 이후 이틀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조정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조정은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 조정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 급락했다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이거든요. 자, 다만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아직까지 뭐 시장에 데미지를 주는 듯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아, 미국 시장이 여차하면 위로 또 치고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선물을 사주면서 마찬가지로 예전과의 같은 포맷으로 현물 매도, 선물 매수를 해주면서 적절하게 시장을 지금 횡보 조정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는데요. 뭐 적절한 상황으로 멈췄습니다. 멈춰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와우,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7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아까 보니까 플러스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야,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5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상승 출발 중이고, 나스닥 0.34% 상승 중입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시라 이겁니다. 여기. 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크게 빠졌는데 그대로 들어올리고 옆으로 횡보. 양호입니다. 이거 한번 팍 치고 가면 이거 양호거든요.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우존스는 조금 올라온 폭이 조금 나스닥에 비해서는 작지만 양호한 흐름입니다. 한80% 이상 다 치고 올라왔거든요. 여기를 봐도 한 60%까지는 치고 왔습니다. 여기 음봉 하나만 봤을 때.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적절한 손바뀜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원들 서로 치얼업 하면서 아침에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아요. 자, 오신 분들도 다 반갑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자면요. 닥터K가 삼성중공업 어저께 한번 팔아먹고 다시 사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강하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자, 여기서 사서 25% 이상 먹어내고 다시 들어간 이후로 또 플러스 3% 플러스 내고 자, 다시 매수. 퍼펙트. 슈프리마 양호. 자, 트러스트 자산 운용사에서 국민연금도 인정한 운용사에서 어떤 종목을 사봤나 뭐 이런 뉴스에도 회자됐던 트러스트 자산 운용사가 지분 6%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가 떴습니다. 5% 이상 정도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지문 인식이라든지 안면 인식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슈프리마 한번 잘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고 17% 먹어내고 다시 재매수 들어간 상황 손절 찔끔 그죠? 다시 먹어낸다면 퍼펙트. 자, GS 리테일 혼밥 쪽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대형 마트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혼밥 쪽들 내지는 혼자서 간편식 이런 부분들 편의점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용 때문에 아마 실적 또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위에서 지금 다시 매수 들어가 아 다시가 아니라 매수 들어갔는데요. 뭐 양호한 흐름으로 출발할 가능성 높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LG화학인데요. 이런 거 지금 사면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이격이 크거든요. 그럼 부담스러운데 그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밑으로 쳐지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월선 이탈할 때 반드시 차익실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장 개장합니다. 너무 꼭대기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주식 매매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너무 꼭대기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차익실현 물량 나올 때 크게 흔들립니다. 자, 삼성중공업 또 올라갑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야! 후! 자,
시장 갭 상승 강하게 했습니다. 0.92%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83%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골고루 상승세입니다. 골고루 빨개요. 아직까지는 어느 한 섹터 특별하게 두드러진 섹터 없습니다. 2차 전지가 비교적 조금 강한 상승세. 나머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못 가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매력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야간 선물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지수 컨트롤 하거든요. 선물과 연동해서. 그래서 크게 재미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새 삼성전자 사서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뭐 샀다가 가볍게 끊고 나왔습니다만. 자, 골고루 상승, 골고루. 올라갔다가 밀립니다, 일단. 어느 순간 인버스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분위기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싶으니까 인버스 이야기를 안 해요. 그죠? 야, 위로 띄웠다가 그대로 미네. 지금 코스피 갭 상승 이후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선물을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 3,000개 매도하고 있고요. 뭐하는 거야? 이거 짜증나는 행태거든요. 그죠? 이거 완전 흔들기예요. 뭔가 하면요, 여기를 붕 띄우면요, 풋옵션 산 애들 다 박살 나거든요. 그리고 선물 하락 방향으로 베팅한 애들 막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콜 옵션도 또 올라탄 거 다시 주춤해지면서 원위치 오는데, 아니, 걷다가 5분 만에 이렇게 뺄것 같으면 안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장 초반에 야간 선물 시장이 개장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극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만 그죠? 뺐다가 올렸다가 그만 그죠? 상당히 변동성 큽니다. 일정한 기준 없으면 털리기 십상이고 흔들림 되게 심리적으로 동요 많이 나옵니다.
자, 셀트리온 힘 떨어진 것 같아요. 힘이 팔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힘 떨어진 것 같거든요. 힘 떨어진 것 같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꼭대기 사 들어간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듣고 계십니까? 꼭대기에 사는 사람도 조심해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기 급등했으면 적절히 차익 실현하고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너무 위에서 따라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야,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보고 하는 건데, 이거 보고, 코스피. 좀 화가 나는 거는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위로 푹 끼었다가 밑으로 푹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요. 왜? 선물 옵션 개인 투자자들 다 조지려고 그죠? 그렇게 한다고요. 자, 삼성중공업 지지권에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삼성중공업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합니다. 두드려 맞는다는 거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자, 첫째 날 올라간 거 욕심부리다 그냥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아, 그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욕심 딱 버리고 팔아 팔아 다 팔고 다시 들어가. 그리고 또 성공이거든요. 여기서도 뭐 매수 포인트 맞아요. 근데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여기 워낙 급등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우리 팀원들은 리딩 받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공이 세대주 계좌에 몰빵 칠렀다며 삼성중공업. 야, 오늘 우선 저 오늘은 거래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야, 미쳤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오늘도 23% 풀었습니다. 와, 이거 미쳤어요 도대체. 말이 안 나오네. 이렇게 흔들어대면 그죠? 매출을 뺀다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 이유밖에 찾을 게 없네요. 미국 선물 올라가다 조금 주춤한다고 저렇게 심하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빠지면 되겠냐고요.
없어요. 그게 마이너스 돌아선 것도 아닌데 조금 빠졌다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같이 빠집니다. 이게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래요. 미국 선물에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매매 상당히 많은 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꼽아버리잖아요, 그죠? 저거 손으로 하기 힘든 거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겁니다. 연동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손으로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손으로. 그러나, 여기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 노 프라블럼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만 있으면, 문제 없어요. 외국인 선물 3,600개 패면서 팍 밑으로 조지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주 유지해요. 아이고, 되게 오랜만에 한다. 뽕이. 응? 여기서 그럼 질문. 11은 뭐야? 뽕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뭐야? 뽕이. 할 것도 없으니까 빨리. 질문에 답이나 해봐. 머리 막 굴리고 있는 중 아니야? 11이 뭐더라? 11이 뭐였지? 그래서 뜬금없이 개그를 치고 있어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야, 꽁이,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빨리 답해봐.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1.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사면 안 올라가요. 콜옵션 물론 소폭입니다. 18억이죠. 참 사도 18억으로 사는 18억을 위에 올라갔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럼 콜옵션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박살. 박살까지는 아닌데 저기 달랑 따라 들어갔던 콜옵션은 깨지는 겁니다. 콜옵션 깨지고 있죠. 콜옵션 292 한번 볼까요? 292 월물 초기 때문에 292 이런 거 많이 삽니다. 콜옵션 292, 콜옵션 292.5 똑같이 뭐 움직이죠, 그죠? 어저께보다 더 빠졌잖아, 그죠? 물론 지수도 더 빠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원위치 오죠. 만약 지수가 이거 원위치 안 옵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프리미엄 까져서 그렇습니다. 야, 이 뭐야 이거? 제가 너무 이거 지금 이입이 돼 있어 그래요. 이입이. 그죠? 저도 그죠? 주식을 거래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선물 트레이더거든요. 트레이더. 아이씨, 발음도 이상하네. 해외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면 몸에서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거? 위로 띄웠다가 그대로 내려 꽂아버립니다. 콜옵션 더 늘고 있죠. 아이고.
장 초반에 엄청 흔들어댑니다. 야, 이게 가만 보면요. 앞전에도 그랬거든요. 가지고 있는 종목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야기 계속 좀 이어나갈게요. 여기도 보면요. 4.76 빠졌죠? 7% 빠졌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과도한 플레이거든요, 사실은요. 왜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도 계속 사들어오는 우리 꿋꿋한 개인 투자자들, 야, 수익 잘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딱하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완전 박살나거든요. 근데 야, 참 보면 LG화학도 어저께 뭐 적당히 던져라 했지 않습니까? 뭐 강하게 치고 갑니까? 여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못 사요. 저는 못 삽니다. 사라 그러면 안 사요. 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뭐? 셀틸은 뭐?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이격 봐요, 이격. 할배하고 강아지 이야기했잖아요. 갱상도로 한번 해볼게요. 갱상도로. 그죠? 할배하고 강아지하고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래, 쫄쫄쫄쫄 갔는데 강아지가 좋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앞으로 막 치고 나갔는데 할배는 힘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갑니다. 목줄 잡고. 강아지가 한참 가다가 할배가 안 따라오는 것 같거든? 뒤돌아보니까 할배는 여기 있어. 그러면 돌아옵니다. 이게 주가의 모양을, 이격을 크게 확대했다가 좁히고 하는 모양을 할아버지와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에 비유하는 그런, 그죠? 격언도 있는데 꼭대기 자꾸 따라가는 프로그램 안 돼요. 안 됩니다.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그렇다고 뭐 심하게 폭락까지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이격이 크기 때문에 매도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 봐요. 셀틴 헬스케어 푹 올라갔다 빠지고 푹 올라갔다 빠지는 거 보십시오. 그죠? 셀틴은 그에 비하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뭐 시장 마이너스 0.5%인 상황을 봐서는 그냥 우리 보유 종목은 보합이니까 뭐 됐고요. GS 리테일은 뭐 적당히 조금 빠지고 있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꽁이 편의점은 어디? GS 25시. 당분간 알겠지? 다음에 롯데 쇼핑 이런 거 사기 전까지 살 일도 없습니다. 안 사요. 그런 거 사기 전까지에는 GS 25시를 이용하도록. 알겠지? 조금 멀어도. 알겠지? 근데 얘는 왜. 이거 보고, 야, 이거 괜히 막, 음봉 크게 떨어지고 이러면 같이 덤탱이 쓸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야, 참 대단하다. 6만원에서 96만원 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음식료 비교적 양호거든요. 그죠?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농심, 또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다 양호거든요. 그러면 큰 범주에 GS 리테일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갈수 있는데, 그죠? 여기 밑에 이평선 워낙 탄탄합니다. 추가로 이렇게 밑에 폭락하기보다는 여기도 빠졌다 그대로 끌어당기죠. 실적 좋을 거 뻔한데 크게 우려할 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계 매도는 좀 나오고 있네요. 삼성중공업 전일은 외국계 매수들한테 오늘 조금 매도 나오고 있고,
저기 위로 가니까 자꾸 두드려 맞네. 상관없어요. 여기도 밑에 이평선 많이 있죠. 상관없습니다. 야, 이런 모습은 사실 진짜 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진짜 갑자기 뭐 누가 뭐 쏘았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혹시 뉴스 아는 분, 뭐 북한에서 또 뭐 하나 쏘은 거 있습니까? 왜 저래요? 꽁이, 빨리 검색 한번 해봐줘요. 뭐, 네이버 뉴스 한번 딱 열어봐봐. 뭐 있는가? 아니, 이거 뭐 갑자기 기관차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게 빠진 게 어딨어 도대체? 선물 왜 빠지는가? 선물을 외국인 4천 개를 그냥 때려버려요. 죽어 이러면서, 그죠? 누가 산다? 괜히 제법 많이 사네. 죽어, 죽어, 때려버립니다. 궤적 봐요. 쭉 빠지죠. 외국인이 쭉 던졌어. 매도 들어 올리죠. 외국인 들어올리네. 똑같이 움직인다니까. 98%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외국인 투자자가 98% 이상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선물로 최선을 다해 쇼핑하러 간대. 자, 좋아요 몇번안 눌렀네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싫어요 눌른 새끼도 있네. 남의 방송 들어와 싫어요 말라 누르냐? 응?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새도록 잠못 자가면서 고민하고, 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송 여러분들께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죠? 처칠 일 있냐? 아이, 심뻑하구나.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실적이라든지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회원 가입, 안내, 링크 걸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슈퍼챗. 아무도 후원 따위는 하지 않는 닥터K. 그죠? 주식 아카데미 생방송. 오늘 평상시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뭐 투자 수익은 좀잘 나고 있는가? 그럼 팀K 한번 봅시다. 뭐잘 나고 있는지. 그죠? 왜 이래요, 이거? 뭐 이런 게 떠요. 잠깐만요. 이게 뭐 흐트러진 모양입니다. 됐고요. 나중에 하고요. 팀 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자, 차곡차곡 실현 차익 실현해 갑니다. 삼성중공업. 그죠?
630만 수익, 삼성중공업, 그죠? 100만원, 71만원. 자, 한국, 사이버일제, NHN, 한국, 사이버일제, 그죠? 삼성중공업, 알테오젠, 등등등 354만원,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챙기면서 가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30만원 인근에서 던져라 그랬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셀트리온 밑에 있네. 30만원 인근에서 던져라고 던지라고 노래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안 던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밑에 있어. 11만원에 던지라고 난 다음에 10만 8천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져! 던져! 생방송에서 했습니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어. 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올라간 시총 상위 종목은 차익 실현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BNK 금융지주. 아, 시장이 왜 이래요? 더 처집니다. 야,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외국인이 죽으라고 선물 때려요. 6,000개죠. 아까 콜옵션 18억이었잖아. 아이고, 18억 사고 있네 했잖아요. 28억으로 늘었어. 올라간다고요? 꽁이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 뭐라고? 개인이 콜 사면 안 올라간다고. 조지네, 그죠? 아이고. 비엔케이 금융지주 관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하락 추세 중이네요. 올라가도 여기 다 틀어막혀 있어요. 그죠? 여기, 여기, 여기. 저항이 첩첩 산중입니다. 금리 인하했고요. 은행주가 뭐 특별히 좋을 거 없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다고요. 워낙 낙폭과대. 워낙 낙폭과대. 추가로 여기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어떤 거 해야 된다? 우상향한 거 해야 돼요. 이때까지 해왔던 종목군들 한번 보십시오. 카카오, 그죠? NC소프트, 그죠? 그 다음에 더존 비존, 그죠? 다 어떻다? 우상향. LG화. 다 우상향. 참고로 하십시오. 라라 패밀리.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하면 안 좋아요.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도 계속 접근했는데 뭐 어떻다? 오른쪽 위에. 그런데 BNK 금융지주는 어떻다? 밑으로 꼬꾸라져 있네.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아, 근데 시장이 참 별로예요. 아. 자, 여러분들, 아, 오늘따라 되게 좀 신경질적으로 제가, 아, 감정이 그렇네요. 아, 음악 한곡 듣고 좀 추스리겠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한여름인데요. 눈이 내립니다. Fresh Fallen Snow.
자, 외국인이 선물 6,300개 던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32억, 아까 18억에서 더블 비슷하게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안, 시장 빠지는데 왜 늘리는가 몰라요. 참, 그냥 들고 있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냥 들고 있는 것까지는 그죠? 왜또 왔다 갔다 이렇게 잘 하니까 들고 있는 건 그렇다 칩시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느리고 있다고요. 시장 빠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는 빠져요. 그죠? 얘들이 32억 산 애들이 손 들고 아유 형님. 형님 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손딱 들고 넣으면 그래? 손 들었냐? 하고 이렇게 딱 받아주면 적당히 반등할 거고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50억 100억 가죠. 시장 더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 조절하고 있다? 선물로 때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는 뭐 그만 하나 약세 흐름이고요. 조선주 전일 제법 그래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것 같고요. 자동차 요새 시원찮습니다. 건설도 뭐 그만 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료 쪽 강세 보인다 했습니다. 음식료 오늘 강세 보이네요. 그죠? 자, 남북 경협이 참 웃기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하고 하는데 올라옵니다. 애국 테마주. 모나미, 신성통상, 강세 보입니다. 남북경협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자, 수소차가 요새 좀 들썩들썩 거리긴 해요. 2차전지도 비교적 조정권이고. 나머지 다좀 비실비실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약세입니다. 약세. 자, 반도체 소부장 강세입니다. 강세. 전일에 이어서 동진 세미캠, 썰브랜 홀딩스 이런 종목들 강세 보이네요. 자, 미국 선물 많이 흔들리면서 같이 장 밑으로 그냥 폭포수 쏟아지듯이 쏟아집니다. 미국 선물이 아직 플러스권인데
아직 플러스권인데, 그래도 물론 올라가다 좀 처집니다만, 플러스권인데, 그죠? 불안합니다. 다른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자, 개인 콜 옵션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랬어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그만 1212원 그냥 적당합니다. 자, 1번 출발 양호거든요. 혼자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혼자 자,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 매도 폭이 장난 아닙니다. 코스피에 기관 외국인 각각 한 1000억 이상씩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40분 지났거든요. 자, 일부 테마주 애국 테마,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 빼고, 그죠? 시원찮습니다. 시원찮아요. 수소차. 자, 남북 경협도 빠르게 상승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도주를 할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일부 종목 빼고 강하게 밀립니다. 자, 기존의 주도주 분들 잘 끌고 오신 분이라면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LG 화학, 그리고 뭐 LG 이노텍, 카카오, 도전 비즈원, 네이버도 오늘 아까 좀 처지고 있던데, 그죠?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밑에서 다시 받아 넣으면 돼요. 야,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떻게 안 빠지고. 어쩔 수 없죠. 다안 던지면 될거 아닙니까? 상황 봐서, 차익 실현 물량, 상황 봐서 비중 조절해가면서 던져야 됩니다.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요.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진짜 내 돈이에요.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돼요. 가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도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손절해가면서 진행 중입니다. 손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손절하고도 수익 낼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월도, 그죠? 2억 5,200, 5,490, 그죠? 수익 났고요. 4월도 안 보실랍니까? 4월도? 4월도, 그죠? 2억 4,600, 3,100, 5,300, 그죠? 중간중간 손절 다 있어요. 손절하고도 수익 납니다. 이분은 4월 7일부터 했는데, 일주일 없는데도 2억 4천입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벌써 저 2억 4천 넘었습니다. 수익. 2억 5천 넘었다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간 좀 남았는데요. 그죠? 그렇게 챙겨가면서, 챙겨가면서, 그죠? 손절할 거 손절해가면서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중님, 반갑습니다. 호중님은 왠지 종이가. 호중님, 저 51살인데요. 호중님 몇 달? 호중님 몇 달? 몇 살이에요? 궁금합니다. 이거 저보다 밑이다 이러면 이제 아주 진해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닥터K 기법으로 코인 매매하는 트레이더거든요. 야, 82년생 띠동갑이네. 개띠? 앞으로 형이라 불러. 호중아, 이렇게 해도 될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의는 지켜야죠.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이 가지. 어디 사는데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꽁이 이러고 막 되게 친한 것 같죠?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얼굴 한번 못 봤어요. 목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대구, 경상도네. 가깝네. 형님은 만나러 올래? 형님 양산 아이가 양산. 아유. 요새는 양산하면 모르는 사람 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양산 이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양산 통도사 모르나? 부산 바로 옆에 있는데 그죠? 아이고, 그냥 웃고 즐기는 가운데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약간 울고 그냥 뭐 농담 비슷하게 하고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직까지 완전하게 폭락이다 인정하기 좀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개인이 워낙 사들어오고 그죠? 선물도 막 프로스권으로 자꾸 달라들고 콜옵션 자꾸 달라드니까 한번 조질라고 패는 것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좀 농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올라갔다가
튕겨 내려오면 별로 안 좋습니다. 튕겨 내려오더라도 그냥 여기 저점, 여기 동그라미 딱 지났죠. 그죠? 여기, 여기. 여기를 딱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그 말고는 지수대로는 2100 정도만 지키면 그냥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히 그냥 적당히 끝나면 또 양호. 그냥 적당히 양호. 자, 최근에 접속이 자꾸 좀 끊기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방송 상태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자꾸 한 번씩 끊겨요. 뭐, 워낙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삼성중공업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호중이 지금 코인 매매하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살수 있는 거야. 샀는데 여기 딱 깨지지 6423? 그럼 손절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 자,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이거. 야, 보면 추세가 좀 무너진 거 아니야? 근데 일봉에 보면 여기 지지권이 있거든. 이게 분봉하고 일봉하고 매치시킬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내가 최고 헷갈렸던 부분이 그거였거든. 그러나 여기 지지저항을 딱 봤을 땐 여기가 지지권이다 딱 판단되면 매수하는 거야. 매수.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단기 목표는 여기 인근까지 가면 적절히 밀린다 싶으면 좀 밀리는 게 보편적이거든. 여기 가서 헤딩하고 이러면 좀 끊어내고 더 밀리면 더 끊어내고 다시 지지되고 이중 바닥 딱 형성하고 여기 이평선 딱 걸쳐진 자리에서 우상향 다시 전환하려 하는 상황에 딱 포인트 나오지. 그때는 많이 실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다. 워낙 공부 열심히 하니까 무료 지금 우리 유료 회원도 아니에요. 근데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헷갈리는 게딱 그거거든. 분봉하고 일봉하고 딱 매치했을 때. 이거 방송에서도 잘 이야기 안 했던 것 같네, 이 내용. 뭐가 더 우선이다? 일봉이 더 우선이거든. 일봉에서 살만한가 안한가 먼저 딱 판단하고, 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강하게 뛰어올랐고 차익 실현 물량 나왔으나 다시 재반등을 위해서 재상승을 위해서 지금 이평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놓은 상황이거든. 여기 밑에 이평선 전부 다 있잖아. 이게 요청하면 퍽 하고 할수 있다니까. 쉽게 던질 거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다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 때문에 괜히 그죠? 더티한 물이 튈까봐 제가 그거 진짜 이거는 자제했습니다.
그죠? 능물이 튈까봐. 저걸 왜 이렇게 개그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능물이 튈까봐 이게 푹 빠지면서 그동안 급등했는 거푹 빠지면서 차익 실현 넣으면서 능물이 튕길까봐. 조금 그래서 그렇죠. 그거 말고는 별로 우려 없습니다. 강하게 올라탔고 적절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여기 좌측하단 보세요. 좌측하단 외국인 많이 사들어옵니다. 그죠? 한 여기 인근부터 사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여기 인근은 차익 실현했고, 그죠? 여기 인근부터 좀또 슬슬슬슬 사 들어오면 평균 단가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여기 며칠만 그냥 간단하게 러프하게 생각하면 판다고요? 뭐 먹은 것도 없는데 올라가야 먹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단순 계산 해볼 만하다니까요. 자, 개인하고 기관하고 선박해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수 약간 반등시키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6,000개 정도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개인이 에이 XX 하면서 좀 던졌어요. 좀 던지는 거 기관이 외국인 던지는 거하고 개인 던지는 거하고 같이 받아주면서 좀 올라가고 있죠. 이게 2%의 상황입니다. 닥터K 주식상점 탈출팁 10 하면서 몇 프로를 했습니까? 100%라 그랬습니까? 외국인 선물이 98% 좌지우지한다 그랬죠? 2%가 이거예요. 기관이 대신 좀 끌고 가는 거, 이거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거 좀 있으면 원위치 됩니다. 원위치. 기관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적당히, 요 정도까지 적당히 한두 시간은 조금 끌어당기다가 나머지 외국인하고 손바뀜 많이 넣고 외국인이 안 끌어당기면 결국 못 가요. 70% 먹었을 때. 자, 방송 상태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죄송해서 한 10분이라도 지금 연장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간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닥터K는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빼앗았거나 조금 불편하게 해드렸으면,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분 더 하는 게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망가짐이 그렇다 이겁니다. 망가짐. 자, 삼성중공업 대번 반등합니다. 살수 있다 했지 호중이. 살수 있다 했어. 올라가잖아. 시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야 호중아 너 다음에 열심히 딱 해가지고 한번 찾아와 진짜. 응? 내가 공짜로 가르쳐줄게 한 시간이라도. 왜?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응? 그러면 이때까지 동영상으로 막 공부하고 있던 거 옆에서 원포인트로 몇 개만 딱 가르쳐 주도 뭐 눈이 번쩍번쩍 뛸 거야, 아마. 매수 포인트 퍼펙트. 그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검증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말로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앞전에 직전 저점 권역이니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요. 여기 강하게 돌파하다가 밀리던 자리가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 저항이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 지지로 바뀌거든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게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계명입니다. 떡집 한대. 다음에 코인으로 또 계산하는 시대가 온다. 코인도 여러분들, 제가 워낙 뭐, 실제로 거래도 안 해보고 해서 관심을 좀안 가지고 있긴 한데요. 가상화폐, 그죠? 이런 거 관심 좀 있어야 될 시기가 점점점 오고 있습니다. 언택트 아닙니까? 언택트,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상상은 했습니까?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그죠? 제가 경험하기로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배달을 시키면요. 그 배달 온 분이 결제가 잘안 돼가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기 막 구석탱이에 창문 근처로 가서 막 결제하고 이랬던 경험 있죠?
있죠. 통신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덜 원활해가지고, 그죠?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대문에서 그냥 툭 꼽으면 바로 카드 결제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만큼 통신망도 좋아지고, 이제 비대면, 그죠? 언택트 이런 게 활성화되고 하면, 코인이나 이런 쪽, 그리고 그죠? 핀테크, 전자결제 시스템, 그죠? QR코드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 반드시 그쪽이 활성화될 겁니다. 카카오나 삼성폰의 코인 지갑, 그러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참 대단한 회사거든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두 개의 회사가 아마 우리나라를 쥐고 흔드는 시대가 곧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나면 모든 분야에서 거의 다 점유하고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왜? 빅데이터가 있거든. 카카오와 네이버는 가입자들의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융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 카카오하고 삼성 화재입니까? 하고 봄 그거는 조금 시원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죠? 차량 출고했을 때 잠깐 이동할 때그봄 그거 연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시원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험, 잘 알다시피 대리운전, 그다음에 콜택시, 증권사, 카카오페이, 그죠? 그다음에 코인 회사 자회사도 있거든요. 무슨 X, 그죠? 기억 잘안 나요. 까먹었어요.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다음은 카카오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선점했어요, 거의. 그죠? 언택트로. 그죠? 할수 있는 것.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그죠? 네이버 페이. 그죠? 그다음에 라인, 일본의 라인과 또, 그죠? 합병해서 새로운 하나, 오데오 투자, 그죠? 등등등등.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인터넷 포털 기업, 내지는 SNS 기업이 아닙니다. 그죠? 거대 공용 ICT 기업으로, 핀테크 기업으로 가는 발판을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은행에서 우는 소리 한다. 소리까지 있습니다. 자, 정보 공유 이런 부분에 은행이 더 불리하다.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는 이유 있습니다.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는 이유, 여기 깨지면 별로 안 좋은 자리인데 깨졌으니 올라가다 여기 인근에서 밀려 내려오죠. 별로 안 좋은, 여기 저점을 깨면 안 좋으니까 깨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저항으로 바뀐다고. 여기에 지지권이었는데 탄탄하게 받쳐주고 올라가고 받쳐주고 올라갔는데 확 무너지니까 한 번에 못 올라간다고요. 여기 저항. 아까 여기 샀다면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GS 리테일 많이 빠지네. 자, 삼성전자 카카오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SDI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자, 매도는 하이닉스 매도하네요. 네이버 매도하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도. LG화학 매도. LG화학 적당히 던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챙기면서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 적당히 챙기면서 가세요. 더 좀 비죠. 자, 덕선, 네오룩스, 네오위즈 이런 종목 괜찮습니다. 동진 세미캠, 슈프리마 매도 넣으네요. 고영, 고영도 관심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삼성중공업 외국경 매도가 좀 나오는데 자 GS 리테일은 외국계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30만원에서 챙기면서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원, 10만 8천원에서 던져라고 고래고래 고함 질렀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미국 선물이 상승하던 부분 강하게 갑자기 확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폼을 보면 물론 개인 투자자가 상승 방향에 베팅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해서 미국 선물이 처지니까 같이 그냥 선물이 매도 넣으면서 6,800개 아까보다 훨씬 더 매도폭 늘어나면서 일단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라기로 2,100 반드시 좀 지지했으면 좋겠고 코스닥은 730 반드시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콜 옵션 아까 18억 사더니 이제 44억으로 늘었습니다. 더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이 어떻게 또 개장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플러스 1개월 선착순 1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만 가능합니다. 6 플러스 1개월 이벤트는요. 자, 여러분들 팀 K로 초청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 같이 함께 해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호중이처럼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